정리를 해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옷장입니다. 선물 세트 같은 거 많이 받고 나면 쓰레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 박스라든지 뭐 이런 부직포 가방 같은 거. 근데 이게 좀 튼튼해서 버리긴 좀 아깝고 막상 또 쓰려면 쓸 데가 없고 애매하더라고요. 그 쓸 곳을 제가 바로 찾아드릴게요. 자, 먼저 가방의 양쪽 테두리 부분을 전부 깔끔하게 잘라서 펼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네, 저 아까 잘라놓은 부직포 크기에 맞게 접어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 다음 이불을 접어 가방 위에 얹어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 벨크로가 있으니까 또 네. 고정이 딱 되네요. 네,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불 가방 잃어버렸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불뿐만 아니라 길이가 긴 패딩도 같은 방식으로 보관하면 좋다는데요. 패딩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패딩이 어머, 네. 기니까 장롱 안에 넣으면은 밑이 끌리고 비를 많이 차지해요. 자, 어떤가요? 안 쓰는 가방 하나로 수납이 깔끔해졌습니다. 명절 선물하시면 이런 칸막이 생각나시죠? 네, 들어가 있는 거. 네. 얘가 또 재질이 튼튼하기도 하고 네. 견고해서 좋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넥타이 보관함입니다. 넥타이를 접어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하시면요. 넥타이 패턴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넥타이뿐만 아니라 양말이나 속옷 보관도 가능하고요. 크기가 큰 상자라면 옷 보관도 가능하겠죠. 옷 물건 그냥 버리지 말고요. 수납에 이용하세요.